안녕하세요. 다익수돌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노아다육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아주 엄청 이쁜 아이들이 새로 신상으로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도 노아다육에서는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똑같은 S라이트 한 봉지가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드리고요. 8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깍지약이 한개더 추가로 드립니다. 두 개를 같이 드립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착한 국민이 아이들도 두 포트에 5,000원에 주신다고 함, 아니, 세 포트에 5,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네, 요 아이서부터, 네,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레디칸스인데요. 지금 다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레디칸스가. 예,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죠. 네, 다 꽃이, 하얀 꽃이, 메밀꽃처럼 생긴 꽃이 피면 너무 이쁠 것 같죠? 지금 다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서 지금 데려가시면, 네, 바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 로제트 자체도 빨개가지고요. 아주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세 포트 5,000원 하니까요. 세 포트 합치게 놓으면 이렇게 풍성할 것 같죠? 네, 이렇게 세 포트에 5,000원이고요. 애연금도 세 포트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금이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 아이도 애연금 세 포트에 5,000원이고요. 네, 여기 이 아이가 석연아입니다. 석연아. 이쁘죠? 보라 보라. 이렇게 아주 떼글떼글 묵은둥이 석연아. 요 아이는 입꼬지도 엄청 잘 되는 아이입니다. 예, 석연아가 이렇게 머리가 두개 있는 아이도 있고요. 머리 애두로 돼 있는 요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구도 잘 달아주는 아이죠.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도 있습니다. 예, 밑에서 자고 올라오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예, 석연아 아주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까칠하지 않고, 입꼬지도 잘 되고, 네. 요 아이도 세 포트 5,000원이고요. 블루 엘프가 세 포트에 5,000원입니다. 요렇게 코끝이 아주 너무 이쁘죠? 빨갛게. 요 아이가 묵은둥이죠. 묵은둥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묵었습니다. 예. 이런 아이도 세 포트에 5,000원 하고요. 여기 또 홍화장입니다. 홍화장. 예, 홍화장도 얼굴이 엄청 잘생겼죠.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홍화장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밑에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목지라가 되어 있는 홍화장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고요. 얼굴이 엄청 많죠? 얼굴 수가. 이렇게 생긴 홍화장. 요아이도 세 포트에 5,000원 해드리고요. 여기는 스칼렛입니다. 스칼렛. 색깔이 너무 이쁜데요. 이 아이는. 손톱도 이쁘고. 빨갛죠? 따글따글합니다. 묵어가지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예, 스칼렛이 있고요. 예, 요아이도 세 포트고요. 여기 또 미니 베리입니다. 미니 베리. 얼굴이 너무 아주 달달 묵어가지고 아주 얼굴이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나무 목지라는 데 있고, 예, 이렇게 목지라가 돼서 미니베리 이렇게 달달 묵어가지고 색깔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들 한번 한 6포트 정도 예, 합식해 놓으면 아주 풍성하고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6포트 정도 합식해 놓으면. 예, 이쁠 것 같죠? 예,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묵은둥이 미니벨. 색깔이 너무 이쁘죠? 빨갛게 물들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는 송춘입니다. 송춘. 예, 송춘도 이렇게 코끝이 아주 빨갛게 물들고 있는 송춘. 약간은 뭐하고 닮았나요? 샹그릴라하고 닮았죠? 샹그릴라. 이렇게 코끝이 빨간 송춘이 있고요. 요 아이도 세 포트 5,000원입니다. 네, 여긴 또 한엽 송록이 있고요. 한엽 송록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윤이 반질반질,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데요. 너무 이쁜데요. 예, 송록입니다. 한엽 송록입니다. 요 아이는 아무래도 강몸일 것 같습니다. 예, 강몸일 것 같죠? 예, 얼굴이 네두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 보니까 강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한엽 송록 세 포트에 5,000원 하고요. 와, 이 아이는 홍영이라는 아이입니다. 와, 색깔 너무너무 환상인데요. 홍영. 네, 홍영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도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이 아이도
애그리 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예, 홍룡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구도 옆에서 나오고 있고, 와, 이 아이는 아주 얼굴을 목도리에 자구가 잔뜩 나오고 있네요. 오, 너무 이쁜데요. 예, 이렇게 홍룡이 있고요. 세포트에 5,000원입니다. 빵빠레가 있고요. 여기는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이렇게 생겼습니다. 빵빠레가 있고요. 이렇게 놀놀하게 물 들어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트 5,000원 하고요. 당인이 있습니다. 당인도 이 아이도 엄청 또 매력 있는 게요. 백분을 아주 엄청 뽀샤시 바르고, 예, 목지라가 돼가지고요. 엄청 또 오래 기르다 보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색깔도 이쁘게 물들었고, 당인이 이쁩니다. 예, 이런 아이도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엄청 이쁘게 빨갛게 물들고, 백분을 아주 엄청 뽀샤시 바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또 골든 글로우가 왔습니다. 골든 글로우 입장 로제트가 아주 통통한 게 매력 있고요. 이 아이는 두꺼운 입장이 매력 있는, 예, 놀러라기 물리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골든 글로우 놀러라고 또 이렇게 핑크 톤하고 섞여 있죠. 색깔이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그라데이션 돼가지고 너무 이쁜데요. 네, 3,000원이고요. 세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 같은 종류끼리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같은 종류끼리입니다. 네, 여기는 프리티입니다. 프리티. 프리티가 아주 빨갛게 물든 게 너무 이쁜데요. 프리티. 네, 이런 아이도 세포트 5,000원 하고요. 네, 이런 아이도 강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심어져 있는 거 보니까 강몸일 것 같습니다. 네, 프리티 세포트에 5,000원 하고요. 네, 여기 조이가 있습니다. 조이. 조이 색깔도 너무 이쁜데요. 조이 색깔도, 골든 글로우 색깔보다 여기 이 아이는 또 더 핑크하게 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쁜데요. 이 아이, 너무 이쁘죠? 목지라가 되어가고 있는, 네, 조이입니다. 이런 아이도 세포트 합식해놓으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조이도 세포트에 5,000원 하고요. 네티지아가 있습니다. 네티지아. 네티지아가 이렇게 얼굴 수가 엄청 많고, 따글따글 무겁습니다. 이 아이가. 네, 이렇게 물이 들어, 이쁘게 들어있고, 따글따글 합니다. 네티지아. 세포트에 5,000원 하고요. 여기 색깔 너무 이쁜데요, 이 아이. 네, 네티지아가 아주 색깔이, 색깔 반응이 빠릅니다. 이 아이가. 네, 이 아이 세포트 5,000원 하고요. 발디가 또 있습니다. 발디 색깔도 너무 이쁘죠. 발디도 이렇게 오렌지 빛을 내고 있고, 약간은 노란빛이죠. 노란빛. 너무 이쁜데요. 이 아이도 늘어지는 수영을 하는 아이입니다. 예, 수영이 늘어지면서, 길게 늘어지면서 크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이 아이도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같은 종류끼리입니다. 같은 종류끼리 세포트입니다. 백봉. 백봉입니다. 이 아이는 백봉. 예, 백봉도 세포트에 5,000원 하고요. 예, 입이 짧아졌습니다. 요런 아이는, 백봉은 원래 막 입이 엄청 얼굴이 큰데, 요 아이는 얼굴이 짧아졌습니다. 무겁나 봅니다. 네, 세포트 5,000원 하고요. 또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예, 보라색이 예쁜 퍼플 딜라이트. 이 퍼플 딜라이트는 여름에도 퍼플색, 예, 겨울에도 퍼플색. 항상 퍼플색을 유지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퍼플 딜라이트가 있고요. 3,000원 합니다. 세포트 5,000원 하고요. 여기는 또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시크릿도, 예,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솜털이 있죠. 예, 이렇게 솜털이 있는 아이들이 색이 물이 들면 엄청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예, 시크릿이 아주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예, 실크 베일이 여기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실크 베일. 실크 베일도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엄청 또 얼굴 수가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자구를 옆에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트에 5,000원 하고요. 온슬로우가 또 신입으로 왔는데 너무 이쁜데요. 놀랄하게 물이 들어있는 게, 이렇게 보세요. 이러다가 이제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노랗게 되다가 나중에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온슬로우입니다. 예, 1년 동안에 여러 번 얼굴이 바뀌는 그런 아이입니다. 세포트에 5,000원 하고요. 또 치아와입니다. 예, 치아와. 아, 치아와의 손톱이 너무 이쁜데요. 이 아이. 금이 잘 나오는 아이라서, 예, 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금이 있는 것 같죠? 예, 치아와 금이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있고요. 손톱도 이쁘고, 금도 나오면 또 대박이 나겠죠. 예, 치와와가 있고요. 세포트 5,000원 합니다. 유족복 있고요. 유족복. 유족복이 아주 동영종 아이라서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입을 활짝 펴고, 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트에 5,000원 하고요. 여기 또 운동자 금이 있습니다. 예, 운동자 금. 예. 곰 발바닥처럼 입장 로제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너무 이쁘죠? 예, 이렇게 웅동자 금이 있고요.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여기는 다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크 크리스마스. 예, 진한 색이, 진한 빨강을, 진하게 보라색을 내는 그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예, 사이즈도 좋고요. 다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예, 사이즈 좋고, 예, 큼직하고 따글따글 합니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트 5,000원 하고요. 또 메비나가 있습니다. 메비나. 다산 애왕입니다. 아이도 엄청 자구를, 예,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올리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와, 예, 너무 이쁘죠. 이런 모습을 보는 거 참, 예, 키우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데려다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자고 올라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이런 아이들 키우는 아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쁘죠? 메비나 다산애왕 세포트 5,000원 합니다. 여기는 백운무입니다. 백운무. 백운무가 지금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습니다. 꽃이 피려고 꽃대를 물고 있는 백운무가 들었는데요. 이 아이도 세포트 5,000원 합니다. 이 아이가 백분이, 보사시 백분을 바르고 있는 아이라서요. 이 백분 가루가 혹시 여기 떨어져가지고요. 하얗게 된 건 곰팡이가 아닙니다. 백분 가루입니다. 예, 어느 분은 곰팡이가 났다고, 예, 백분 가루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예, 곰팡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가 곰팡이 아니고요. 이 백분 가루 떨어지면 하얗게 곰팡이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백운무 엄청 백분을 많이 바르고 있는 백운무 세포트 5,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 한 6포트 정도 합식해 놓으면 아주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여기는 라울입니다. 라울. 아, 이쁘죠? 사랑스러운 라울. 이렇게 풍성하고 이쁩니다. 이런 아이도 세포트 5,000원 합니다. 너무 착하죠? 이렇게 따글따글 묵었습니다. 라울이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쁜데요. 밑에도 자구도 또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는 게 너무, 예, 귀엽습니다. 예, 이렇게 라울이고요. 세포트 5,000원 합니다. 여기는 부영입니다. 부영. 예, 부영이 털이 보송보송 올라와가지고 너무 이쁘죠? 예, 부영도, 예, 강몸일 것 같습니다. 각각 심어져 있는 거 보니까. 예, 부영도 강몸일 것 같고,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 올라와가지고, 색깔 너무 이쁘죠? 예, 부영이 세포트 5,000원 합니다. 여기는 신동입니다. 신동. 네, 신동은 꽃이 또 이쁜 아이입니다. 신동은 꽃이 이쁜 아이고요. 또 이 아이는 또, 오래 기르다 보면 목지라가 되더라고요. 목지라가 되면서 또 나무처럼 그렇게 수영을 만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신동이 있고요. 꽃이 이쁜 아이입니다. 여기 지금 꽃대를 무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꽃대를 물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네, 신동은 가격이 세포트 5,000원 합니다. 네, 여기는 또 청구지 뭡니다. 청구지 묘. 요 아이가 아주 물이 들면요.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드는데요. 엄청 이쁘답니다. 네, 요 지금 약간 물이 들었죠. 이런 식으로 물이 드는데요.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예, 청구지 묘고요. 이 아이도 세포트 5,000원 합니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수량은 이렇게 있고, 제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 이미지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청옥입니다. 청옥. 네, 청옥은 이렇게 송알송알 알갱이가 이쁜, 항상 청색을, 녹색을 이렇게 띄고 있는 아이입니다. 예, 녹색을 여름에도 항상 녹색을 띄고, 예,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수영을 합니다. 이 아이는 길게 늘어지는 수영. 청옥이고요. 이 아이도 세포트 5,000원입니다. 네, 사이즈 좋죠.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네, 여기는 흑계리입니다. 흑계리. 네, 흑계리가 아주 달달 묵으면요, 잎장 로제트가 짧아지면서 색깔이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바뀌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흑계리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세포트 5,000원 합니다. 네, 흑계리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홍매화도 사이즈가 엄청 괜찮습니다. 사이즈 좋죠. 오,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요. 이런 아이들 세포트 5,000원 합니다. 네, 이렇게 색깔이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인데요, 지금 물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초록초록 합니다. 네, 물이 들면 이렇게 입장 라인 끝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홍매와 세포트 5,000원 하고요. 네, 초콜릿 토이가 또 있습니다. 초콜릿 토이. 네, 색깔이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한 털이 초콜릿색입니다. 예, 까만 털이 있고 하얀 털이 있고 그런데요, 이 아이는 초콜릿 털입니다. 털대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초콜릿 토이가 있고 흑토이는 까만 털이더라고요. 백토이는 하얀 털이고. 예, 초콜릿 토이입니다.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예, 입장 끝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입장 속 입장에서 올라오는, 예, 이렇게 보송보송, 예, 올라오는 털도 붙어 있고 이렇게 빨갛게 진하게, 예, 물드는 모습도 이쁘고요. 네, 여기도 루비 틴트입니다. 루비 틴트. 코끝이 너무너무 이쁜, 물든 모습 너무 이쁘죠. 코끝이 너무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코끝이 예쁜 루비 틴트고요. 세포트 5,000원 합니다. 네, 여기는 덴드라 잼입니다. 덴드라 잼. 덴드라 잼도 이렇게 밥도 많고, 네, 사이즈가 좋습니다. 색깔이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완전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물이 살짝 덜 들었죠. 예, 물이 들면 진짜 이쁜 아이고요. 이 아이도 자구를 잘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자구를 잘 달아주는데 이 아이 자구 엄청 많이 올렸네요. 여기도 그렇고. 예, 자구를 올려주는 덴트라 잼 가격은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한 포트에는 3,000원 하고요. 예, 여기는 또 아란타입니다. 아란타. 아란타도 엄청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는데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 아이가 물이 들면 또 이렇게 라인 끝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듭니다. 너무 이쁘죠. 아란타고요. 이 아이도 물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란타 세포트에 5,000원 하고요. 로치가 몇 개 남아 있네요. 로치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로치도 아주 엄청 매력 있는 아이인데요, 얼굴 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이 아이도 세포트 5,000원 합니다. 여기는 만손초입니다. 만손초. 만손초 완전 불로초 같죠. 완전 생명력이 강한 엄청 생명력이 강해 가지고요, 이 입장 끝에서 자구를 올리거든요. 근데 입장 끝에 자구가 이렇게 밑에 떨어지잖아요. 밑에서 또 자구를 번식을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매력 있는 입장 라인에서 자구 올리는 아이입니다. 이런 데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쁜 아이고요. 요런 아이도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변식력도 좋고요. 이 자구가 이렇게 올라와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밑에 자구 떨어졌죠. 이런 아이들 여기서 또 뿌리를 내리고 번식을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쁘고요. 색깔도 이쁘죠. 만손초도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여기는 양노입니다. 양노. 양노가 아주 백분율 뽀사시 바르고, 이 양노는 항상 이렇게 백분율 아주 뽀사시하게 바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양노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자구도 올렸네요. 예, 이렇게 생긴 아이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여기는 마커스고요. 마커스. 마커스가 아주 오렌지빛으로 물이 너무 이쁘게 들었네요. 이쁘죠. 마커스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아이도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예, 약간 마커스가 이렇게 따글따글 이렇게 키가 작은 아이가 있고 약간 키가 이렇게 큰 아이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키 큰 아이들은 밑에 이렇게 딱 이불 따주면 위에 꼭대기만 이렇게 동그랗게 꽃송이처럼 남기고 밑에는 이불 따주면 아주 이쁘게, 예,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올펫이고요. 올펫.
아, 몰라코 오셋이 아니고 몰라코입니다. 어, 이쁘죠 이 아이. 입장 로제트가 아주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이렇게 온팍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목지라도 되어 있고, 예,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 꽃송이처럼 빨갛게 물든, 여름에도 아주 빨갛게 물든 아이입니다. 몰라코는, 예, 몰라코는 여름에도 빨가더라고요. 오, 이 아이는 아주 옆에서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예, 이런 아이도 있고, 몰라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도 세 포트에 5,000원 하고요. 여기는 또 방울 복랑인데요. 어, 엄청 이렇게 라인이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이 라인 끝으로 이쁘게 들고, 이 로제트가 아주 동글동글한 게 알갱이처럼 아주, 어, 알사탕처럼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와, 여기는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아주 다글다글 묵어가지고 입장 로제트가 짧아졌습니다. 엄청 짧아졌죠. 어, 너무 이쁜데요. 네, 이렇게 있고요. 오팔리나 3,000원 두 포트에, 세 포트에 5,000원 이렇습니다. 여기 자라고사가 있고요. 자라고사 손톱이 예쁘죠. 이 자라고사는, 예, 손톱이 예쁜, 예, 자라고사가 있고요.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이쪽으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어, 까라솔 색깔 이쁘죠. 예, 까라솔이 있고요. 이 아이도 세 포트에 5,000원 하고요. 여기는 핑크 딥스가 있습니다. 핑크 딥스, 어, 핑크 딥스가 있고요. 예, 이렇게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여기는 페스티발입니다. 페스티발, 예, 페스티발도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는 또 둥근잎 비치홀이 됩니다. 동글동글한 게 로제트가 너무 멋있는, 예, 둥근잎 비치홀이 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구도 달린 아이도 있고 안 달린 아이도 있고, 예, 이렇게 비치홀이 되어 있고요. 묵어가지고, 묵어야만이 이런 색깔이 올라오는데 색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세포트 5,000원 하고요. 여기는 큐빅 프로스티입니다. 예, 큐빅 프로스티 색깔도 이쁘고, 예, 입장 로제트도 특이하게 생긴, 예, 큐빅 프로스티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도 세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네드 음파가 있습니다. 네드 음파, 예, 음파 금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네드 음파입니다. 라인 끝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것 같죠?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백분도 뽀샤시 바르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드 음파도 세 포트 5,000원 하고요. 네, 여기는 또 이런 초코, 어, 피그미라는 아이입니다. 초코 피그미. 네, 초코 피그미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아이도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여기는, 어, 캐시미어입니다. 캐시미어. 네, 캐시미어도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또 아보카도 크림이 새로 신입으로 왔네요. 오, 아보카도 크림. 얼굴이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보카도 크림. 세 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여기는 하월시아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네, 여기가 9층탑이라는 아이고요. 9층탑 5,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는, 네, 이렇게 생긴 9층탑이 있고요. 또 여기는 이름이 없네요. 어, 여기가 하바시라는 아이입니다. 하바시 6,000원 합니다. 하바시 6,000원 하고요. 어, 자홍로가 있고요. 자홍로는 만원 합니다. 아주 미어 터질 것처럼 꽉 차 있는 자홍로입니다. 예, 자홍로 만원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홍로. 예, 여기는 노지아라는 아이고요. 노지아. 장미꽃처럼 이쁘게 생긴 노지아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8,000원 하네요. 네, 가스테리아 백금이라는 아이입니다. 가스테리아 백금. 와, 따글따글하고 돌덩이 같아요. 완전 돌같이 생긴 만원입니다. 가스테리아 백금 만원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